안녕하십니까. 피디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최근 들어 여성 혐오라는 말 꽤 자주 듣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하차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김치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김치녀 증후로 상징되는 여성 혐오, 정확하게는 한국 여성 혐오 현상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젊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 여성 혐오. 대체 그 남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한 온라인 SNS의 유명 페이지에 소위 김치녀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명품 상자를 준다며, 근데 이게 명품이야? 개나 소나 다 들고 다니는 게 명품이야? 야, 이거 너 뭔 소리 말씀이지? 남자친구의 가방 선물이 성에 차지 않은 듯 몹시 화가 난 여성. 야, 내가 너한테 이거밖에 안 돼? 야, 내가 친구들한테 다 말했단 말이야.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사랑해? 내가 너 애를 다 말했단 말이야. 페이지 관리자는 동영상에 희대의 김치녀라는 제목까지 달았다. 아무리 험한 욕설이 무수히 오가는 온라인이라고 해도 그 여성을 비난하는 댓글은 차마 입에 올리기 힘든 수준이다.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져 일부 젊은 남성들 사이에 유행어처럼 번진 단어 김치녀. TV수첩은 네티즌, 특히 젊은 남성들과 직접 대화해보기로 했다. 오늘은 이 PD수첩 제작진이 20대에서 30대 초반 남성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른바 김치녀가 어떤 뜻인지 물었다. 움투운트님께서는 이것은 개념 없는 여자, 반풍맨님께서는 허영이다. 마이크를 켜요. 김치녀는 잘못된 비하 발언입니다. 운전 중 폰금지, 의무는 지려하지 않고 여성 우대만을 원하는 여자들. 일부 여성이 아닌 한국 여성 전체를 비하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에이스 고양이님, 한국 여성을 전체적으로 비하하는 단어. 뮬런굿, 저게 전체를 비하하는 단어도 아니고 그냥 그런 누구나 욕먹을 짓을 하는 그런 여자들을 비하하는 건데 비하할 만하니까 비하하는 거다. 운전 중 폰금지, 열등의식은 아니고 보다 지쳐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소위 김치녀를 동영상, 웹툰, 메신저 대화 등으로 흔하게 만날 수 있다. 많은 경우 조작설 논란이 있다. 너 이게 얼마짜리 산 줄 알아? 너 10년을 일해도 못하... 무슨 소리야,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야지. 그리고 집은 공동명의가 대세야 알지? 경찰을 어떻게 다 창피하게. 회사 언니들 남친들은 다 외제차란 말이야. 자기도 외제차? 하나 사면 안 돼, 요즘은 안 비싸대. 총 계산 금액 5,700원입니다, 손님. 오빠, 나 700원 있어. 총 계산 금액 9,300원입니다, 손님. 오빠, 나 300원 있어. 3월에 명품백 기대할게, 사랑해. 순식간에 전파되고 그 여자를 향해선 조롱과 비하가 이어진다. 그것이 온라인에 번지는 여성 혐오 현상이다. 그러니까 남성은 사회적인 동물이, 여성은 가정적인 동물이고 애초에 다르게 태어났고 애초에 다른 사회인데 거기서 사회의 의식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이슈화가 돼서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들이 하필 여성인 거죠. 구독자 13만여 명의 한 SNS 페이지에 연일 소위 김치녀 사례를 올리는 운영자. 그를 만났다. K씨는 제작진에게 자신을 30대 중반의 중견 사업가로 소개했다. 월매 출연 한 6억에서 7억 정도 하고 있고요. 임원님 제외하고는 25명. 그런 얘기가 여자친구라 생각해보세요. 그는 자신이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일을 양성평등 운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걸 보고 깨우친 여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관리자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개몽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운영하는데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죠. 나중에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치녀는 김치녀대로 격리시키는 그런 제 사상, 페이지 운영의 철학입니다. 예. SNS 페이지는 그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네티즌들의 제보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댓글들 보면 이런 거 보면은 성재기 씨. 근데 지금은 분노가 치밀어 오죠. 이 페이지를 포기를 못 하겠어요. 뭔가 사명이 생겼습니다. 거액에 구매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 안 하셨어요? 예. 이유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상업적이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상업적이 않고 오로지 사명입니다. 언젠가는 제 마음을 여자분들도 알아주시리라,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최근 들어 온라인에서 유행처럼 번져온 여성 혐오 현상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자칫 한 극우 성향 사이트처럼 세력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국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담론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나라 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문제다. 그럼 여성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김치녀나 어떤 그에 비슷한 움직임들이 우려스러운 상태로 가는 건 바로 진리인 것처럼 포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디디수첩은 20, 30대 미혼 남성들의 삶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남성 94.8%가 김치녀라는 단어를 안다고 했다. 한국 여성을 비하한 김치녀에 공감한다는 남성은 48.4%였다. 남자한테 항상 뭐 기대고 이런 파란 거? 거기서 딱 김치는 용어 쓰니까 그게 너무 입에 딱 잘 달라붙는 거야. 원래 있던 용어처럼. 일본 여자애들은 남자가 해주면은 아리가또. 바로 고마워한다니까. 그래. 고마워하기 때문에 일본 애들 한국 애들 슬슬 하는 거고. 여기 한국 여자 김치냐 하는 거고. 이것은 지난해 한 여대생이 만든 다큐멘터리 김치녀 보고서다. 한 여학생의 데자부가 등장했다. 과거부터 있었던 여성 혐오가 악화돼 김치녀라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 여성들은 자신이 김치녀가 아님을 계속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자는 외국인 남자를 만나선 안 된다. 여자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관계를 해줘야 한다. 여자는 별다방을 마시면 안 된다. 여자는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따지면 안 된다. 이 모든 조건의 전제는 여자는 예뻐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한 사람은 남성 중에도 있다. 그런데 일부 젊은 남자들은 왜 김치녀를 동원해 한국 여성을 혐오하게 됐을까? 남자들은 말한다. 사실 혐오는 강자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강자한테 혐오를 표출할 수가 없어요. 약자한테 표출하는 감정이죠.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정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 그 불안정한 심정과 그런 어떤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이제 혐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뿐만 아니라 뭐 성적 소수자, 뭐 지역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 사람, 나라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그 불안정하고 불안한 감정을 투사해서 그걸 해소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여성 혐오자들에 대한 반격도 시작됐다. 이것은 여성 혐오 대 남성 혐오, 말하자면 성전의 양상까지 띄고 있다. 우리는 여성 혐오에 공격적으로 대응 중인 이들을 만났다. 그들은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 몇몇 남성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수시로 너희를 때리겠다, 강간하겠다, 죽이겠다 이런 폭력적인 말들이 수시로 올라와요. 신상을 파헤치고 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위협을 많이 가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기 나오면서도 신상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마스크 준비해오고 선글라스 끼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전 절대 예민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들이 여성 혐오에 대응하는 방식은 이른바 미러링, 즉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것.
일부 남성들이 온라인에 이미 쏟아놓은 여성을 향한 욕설, 조롱, 비하, 혐오를 남성에게 돌려준다. 욕을 안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는 항상 싸움판이거든요. 사실 표현 방식은 좀 거칠어 보일지 몰라도 얘기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여자를 때리지 마라, 강간하지 마라, 나 여자가 오줌 싸는 걸 찍으면 안 된다, 몰카를 보면 안 된다, 이런 정도거든요. 최근 연예인들의 여성 혐오 발언이 잇따라 드러나 큰 논란을 낳으며 세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여자들은 멍청해서 이게 남자한테 안 돼, 머리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거는 그거네.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거는 여자의 과거네. 아니야, 처녀가 아닌 여자야. 그런데 여성 혐오를 어디까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혼란이 일고 있다. 저한테 장동민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욕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특정, 그러니까 저는 발언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욕을 먹은 거예요. 제 죄명은 발언하지 않은 것. 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몸서리가 쳐지고. 최근 아이돌 가수 종현이 라디오 진행 중 한 발언도 논란이 됐다. 추국받은 존재잖아요, 여성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아 뮤즈 존재가 저는 여자라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재밌네요. 온라인에선 이 발언까지 여성을 대상화한 여성 혐오의 일종이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이거는 사실상 여성 숭배랑 맥이 닿아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성 숭배나 여성 비하나 그 사상 자체는 뿌리가 똑같거든요. 여성 혐오를 너무 강한 단어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성 혐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실 그냥 저는 성차별이나 마찬가지라고. 인류 역사 이래 남자와 여자 간의 크고 작은 대결이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 여성 혐오. 정확하게는 자국 여성을 혐오하는 일부 그 남자들로부터 촉발된 성대결. 그런데 이 일부 젊은 남녀들 사이에 격화되고 있는 이 대결의 이면이 심상치 않다. 익명성을 무기로 험한 말들이 오가는 싸움이야 주제만 바뀔 뿐 온라인상에서야 흔하게 보아온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나날이 격화되어온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그리고 뒤따른 남성 혐오를 지켜보면서 굳이 우리가 이것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를 다뤄야겠다고 판단한 것은 20, 30대 일부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불만이랄까요? 오해랄까요? 그러한 것들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20, 30대 그 남자들이 온라인에서 여성들과 폭발적으로 갈등을 빚게 된 이유는 역시 군대 문제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논산훈련소. 비까지 내리는 가운데 입대를 목전에 둔 청년들은 불안함을 숨기지 못했다. 네, 실감이 안 나요. 그냥 눈 뜨면 내일 집일 것 같고. 아, 잠 못 잤어요. 왜 못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요. 이 순간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이들은 군대라는 의무에서 벗어난 일부 남성들과 애초에 그 의무 자체가 없는 여성들이다. 힘들까 얘네 하도 많이 하셔서 그럴 때 나도 안 가는 여자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여자들은 그 사이에 다 자리 잡고 할 텐데 공부라도 대학교도 빨리 졸업하고 할 텐데 남자들 뒤늦게 휴학하고 막 복학해서 뒤늦게 하면 좀 더 불리하잖아요. 어쩌면 다 끌려가는 거잖아. 이거는 정말 남자들이 쪼잔해도 피해의식이 있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 군대는 정말 2년 동안 그 폭력적인 집단 안에서 맞고 살았는데 그래. 거기서 있었는데 2년 동안 버텼는데 피해의식이 없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야. 2년 동안 그 뺑이에 대한 게 10만 원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10만 원 그거는 진짜 착취고. 시급으로 따지면은 진짜 120원, 150원밖에 안 돼. 앵벌이를 해도 그거보다 많이 벌어. 야. 그냥 거기 놀이터에서 놀이터 뒤집어도 그거보다 많이 벌어. 놀이터 뒤집어도 한 5시간 일하면 한 만 원은 나와. 지금껏 온라인 남녀 갈등의 단골 소재는 단연 군대 문제였다. 특히 그 갈등이 폭발된 건 군 가산점을 둘러싼 논란. 군 복무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7급이나 9급 공무원, 공기업 등의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군 가산점은 2001년 10월 최종 폐지 결정됐다. 내가 가산점을 바라고 군대 간 건 아니잖아. 근데 내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그 군대 가산점 논란이 생기면서 나와서 한 여자들이 평소에 군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해 좀 알 수 있겠더라고. 좀 말한 거 보니까 뭐 말로만 막 다 이렇게 뭐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막상 자기네들 이제 이익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1%도 양보할 수 없다 이거지. 한양이 너무 짧고요. 한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친구한테 나라 시키려고 갔는데 그 18년이라고 PD 수첩 조사 결과 20, 30대 남성 66.4%는 여성들이 군복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진짜 하나의 여군 특집 했었잖아요. 네. 그 갔다 오신 분들 나중에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는 그 갔다 온 이유 군인들 진짜 우대한다고 너무나 고생하는 거 아니까. 박대! 적군! 여자입니까? 남자는 아닙니다! 감동 깊게 본 게 남자들이 항상 그런 마음 속에 그런 걸 살고 있잖아요. 야, 니네 한번 군대 가봐라. 니네 한번 가서 개구상 한번 해봐야 된다. 항상 그런 상상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상을 실현시켜 준 게 여군편이거든요. 굳이 몸 쓰는 일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키보드도 누리는 일도 있고 뭐 밥하는 일도 있고 신문지 나눠주는 일도 있고 여자들이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단순히 태어날 때 내가 아빠한테 어떤 염색체를 받았냐에 따라서 누구는 21개월을 갖다 버려야 되고 누구는 그냥 면제. 이건 여자가 군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4주 기초 군사 훈련 정도는 괜찮지 않는가. 그래서 4주 좀 빡시게 굴려야죠. 화장방도 막 원래 3개인데 12개 틀리고 빡시게 터트려가지고 진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성 군복무에 대해서는 20, 30대 남성들의 63%가 필요하다거나 반반이라고 대답했다. 가서 알잖아. 남성단체인 양성평등연대는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8주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존 교육이랑 안보 교육은 받게 하자. 8주 군사 훈련 여기까지는 이것까지 못한다 그러면은 기업 활동까지 못해야 맞다. 사회복지사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같이 들어간다든지 국공립어린이 집 시설을 좀 확충시키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좀 보조교사로 좀 같이 가서 그럼 이제 육아를 좀 도울 수 있는 진짜 100번 양보해서 8주 군사훈련 하자는 거는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거든요. 이거 정도는 하자 좀. 이게 지금 저희 얘기하는 겁니다. 20, 30대 남성 75.6%는 군 복무로 인해 여성에 비해 손해를 본다고 답했다. 이제는 군대 갔던 거 정말 마음 아파. 나중에 나도 아들 낳아서 어디 군대 보내려고 그러면 눈물 바람이겠지. 어떻게 보내 아까워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안쓰럽고 불쌍해. 근데 우리는 애를 낳잖아. 애를 낳는 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출산. 출산하고 경력이 단절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임금이 남자들보다 더 낮아지는 거고. 출산을 여자가 하는 순간 월급이 반토막이 난다 이런 말을 해요. 경력이 단절되고 쩌라락 다 밀리니까 그때부터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20, 30대 남성 57.6%는 남성이 차별받는 시대라고 답했다. 22%는 여성 차별, 20.4%는 양성이 평등하다고 했다. 현재 20, 30대 남성들은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직접 여성 차별을 경험할 기회가 적었던 세대다. 아들 선호 사상이 사라진 지도 오래. 요즘 남학생을 둔 부모들은 남녀 공학 입학을 주저하기도 한다. 우리 동네에서 남학생 키우는 엄마들이 이제 보니까 동네에서 먼 학교인데 남녀 공학이 아니고 그냥 남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여자애들을 무서워하는구나. 여자애들한테 치인다고. 치일까 봐. 그것도 있고. 요즘 내신이 중요하니까. 내신이 중요하지만. 숙제도 그렇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누구 칭찬하시면 항상 여자애들인 거야. 다 잘하는 애들은. 태권도장 가도 여자애들이 띠가 더 높아. 난 차라리 오히려 여자가 더 살기 편할 것 같은데. 여자가 되게 많이 뽑잖아. 알바 같은 것도 여자도 많이 뽑고. 대부분 서비스 이런 거 편한 거.
남자 다 공장 막 물류 택배 이런 거 여자 누르면은 막 다 서비스 다 뜨고 심심하면 여자 눌러봤는데 막 다 좋은 거더라고. 맞아 맞아. 군필자 우대는 다 목장갑 끼지. 성장 과정에서 여성에 비해 나은 대우를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성인이 되자 또래 여성들은 가지 않는 군대라는 짐을 지는 데서 박탈감을 느낀다는 일부 남성들. 나한테 2년이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보통 내 주변에 여자 동기들은 원래 좀 인턴 같은 거 중요하잖아. 난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 내 2년만 더 있었어도 여기저기서 다 인턴 해보고 가면은 내 경쟁력이 올라간 건데 딱 그 전역하고 직전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제일 크게 느껴졌어. 진짜 아 난 뭔가 내 시간은 막 입대하기 전날이랑 거기다 멈춘 것 같은데 와보니까 세상 다 변해 있고 2년의 기회가 결국에는 경험이고 경험은 결국 일자리를 이어지는 거고 일자리는 곧 돈이잖아. 고정적인 수입이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2년이라는 시간에서 가장 아쉽고 피해봤다 생각되는 거는 금전적인 측면인 것 같아. 살기 급박했으니까. 올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는 41만 명.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다. 지난해 취업 준비 때문에 졸업을 늦춘 대학생은 45만 명으로 2007년보다 20만 명 증가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 막 진출하는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여성들 자체가 같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개념 혹은 가족에서 나의 아내 혹은 나의 딸이라는 어떤 그 나와 사회적인 어떤 또는 가족 간의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라기보다는 취업을 하는 데서 경쟁 상대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여성과 남성이라는 구분보다는 그냥 나의 경쟁 상대라는 것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난 몇 년간 사실 보시면 한국의 그 경제적 격차는 훨씬 더 심화됐죠. 그리고 취업은 더 힘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일자리가 생기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일자리 더 많이 생겼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뭔가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굉장히 축소된 거죠. 없다기보다 그러니까 희망이 굉장히 축소된 세대. 그 원인은 사실은 여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 30대 남성의 80.6%는 군 의무 복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리는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다는 박탈감이 일부 남성들을 온라인 여성 혐오로 내몰고 있다. 군복무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경제적 비용으로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이다. 그럼 현대하고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40만 명 군인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럼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1년에 4조면 되거든요. 4조가 적다 크다가 아니라 굉장히 큰 돈이지만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성들의 육아나 출산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늘어나야 된다고 지금 다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그 뭐 국민이 다 군복무를 하긴 하지만 자기 주특기에 맞게 병역복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나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확하게 적재적소의 인력 활용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군 복무 내에서는 훨씬 더 다양하게 자기의 뭐 심지어는 사업 인큐베이팅까지도 할 수 있는 형태의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20, 30대 젊은 남성들은 모두 미혼입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요즘은 아들, 딸 차별해서 키우는 경우도 많지 않으니 지금까지 인생에서 여성 차별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말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조금만 더 살아보면 우리 사회의 여성 차별, 여성의 지위가 어느 수준인지 공감하고 이해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20, 30대 일부 남성들이 연애하면서 돈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도저히 여자친구한테는 말하기 힘들다는 그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인 가수 브로의 노래 잡소 짠하다. 같이 밥 먹었잖아. 같이 잡소 짠하다. 근데 왜 돌았네. 근데 왜 돌았네. 여자분들한테 욕은 많이 안 먹으셨어요? 여성분들한테 친구들은 뭐 그냥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인터넷
댓글로는 예, 네. 욕을 많이 먹었죠. 상처 받으세요? 상처요? 네. 근데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욕을. 그는 온라인에서 회자되는 데이트 비용 등 남성들의 여러 불만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걸로 뭐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한번 이렇게 웃고 넘어가는 그 정도였는데 남자들을 관련해서 여성 가수가 막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그건 노이즈가 발생을 많이 안 노이즈가 발생을 안 하는데 이제 여성을 이제 주제로 삼았을 때 엄청 예민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좀 깨고 싶은 욕심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 이거는 근데 못 깰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나는 여자친구한테 맨날 어디 갈까? 뭐 하고 놀까? 뭐 먹을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뭐를 먹고 싶다고 하는 친구가 별로 없더라고.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어. 마음대로 해. 아무거나 이런 식이야.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 수동적이야 굉장히. 남자가 이제 좀 플랜에 갖다 놓으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서처럼 이제 부장님이 보고서 받을 때 그냥 A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A, B, C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르세요. 피드수첩 20-30대 남성 인식조사에서 남성들의 77.8%가 데이트 계획을 세우는데 부담감이 있다고 대답했다. 차마 여자친구에게 털어놓기 힘들다는 연애하는 그 남자들의 속마음을 들어봤다. 딱 계산할 때 되면은 이렇게 나한테 조심히 밀어 이렇게 그 계산서. 아 계산서. 이렇게 조심히 밀어. 그럼 내가 보고 이제 가네. 대부분 뭐 당연 씨 생각하니까 밖에서 나 기다리고 있잖아. 난 그게 되게 싫더라고. 막. 내가 내긴 내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그 너무 당연 씨 오기는 어, 제가 기분 나쁘지. 그렇지. 근데 ATM기도 아니고. 더치페이가 무조건 맞지.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 특히 처음 만나 누가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면은 거치페이 하자고 하는 거는 진짜 정신 나간 거지.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세상이야. 근데 자꾸 그러니까 그런 돈에 대해서 남자한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진짜 요즘에 너무 팽배해 있으니까 진짜 여자를 만나기 무서운 거지. 네 여자친구도 네가 돈 못 벌어보면 너는 안 사귄다. 당연히 안 사귀지. 나도 알고 있어. 왜? 아, 네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아, 내가 제때 취직 못하고 막 갤갤거리면서 27, 28 먹어도 내가 더티에서 약해진 거니까 난 버림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20대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성 역할이 어떻게 나뉘게 되는지 관찰해보기로 했다. 여자와 남자의 동의하에 제작진이 소개팅을 주선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소개팅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소개팅 시작 직후부터 확연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차이. 남자는 여자가 도착한 직후부터 거의 쉬지 않고 말을 한다. 반면 여자는 열심히 남자의 말을 듣는다. 집 꾸미는 걸 좋아하고 혼자 풍치는 산만한데 되게 그런 거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고 남자들이 주로 얘기를 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거기에 대한 그런 압박을 갖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처음 보는 여성분들을 만날 때도 아 뭔가 이 분위기가 어색하면 나 때문 같구만. 처제라는 게 제한되어 있고요.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으면은 종업원은 다 남자가 불러요. 메뉴판을 가져오자 남자는 여자가 먼저 볼 수 있도록 메뉴판을 내민다. 아 지금도. 네. 메뉴를 이제 여성분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네. 보여준다든지. 네. 저거는 이제 남자들이 남녀 평등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본인이 여자의 호의를 사야 된다는 순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요. 남자가 메뉴를 추천한다. 알아봤죠. 아 세상에. 제가 상상하지 못하고 여기에 메뉴가 뭐가 맛있는지 대충 몇 개를 맛이 없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제가 지는 거잖아요. 돈도 내가 내는데 요건도 욕도 내가 먹고. 그러면 국물랑 빵에다가 많이 지금도 이제 여성분이 잘 못 네. 고르니까 이제 종업원 네. 물어봐서 정보를 좀 이렇게 얻는 거죠. 종업원이 음식값 청구서를 남자 여자의 테이블 가운데에 놓았다. 남자가 청구서를 자기 쪽으로 당긴다. 빌지를 땡겨온 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하겠다. 사실
같은 학생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내가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부터도 갖게 되거든요, 사실. 살면서 계속 내주는 일이 많으면 슬퍼져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윗분을 모시고 할 때 화장실 간다고 미리 내드리면 이쁨 받잖아요, 아랫사람이. 그렇죠. 두 번째 소개팅 주인공 역시 20대 대학생 남녀다. 지금도 보시면 네. 어쩜 이렇게 한치 오차도 네. 없이 네, 먼저 메뉴를 여성분들께 예. 네. 당연히 여성분은 네. 주저주저 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남성분이 또 여기서 네, 알아봤는데 네. 맛있는 게 있대요? 여기 감자뇨끼가 좀 있대요. 아 진짜요? 그럼 저희가 먹을게요. 더 가면 갈수록 아 여자랑 뭐 소개팅 할 때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듣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습득이 돼. 질문할게요. 소개팅 나올 때 여자니까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게 있을까요? 딱히 그런 거 딱히 그런 건 생각 안 한 것 같아. 아무래도 조금 화장이나 옷차림 같은 거 그런 거 더 신경 쓰는 거 말하는 거나 그런 것도 좀 신경 쓰게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성들은 어떤 남성으로서 역할을 갖다 수행하지 못하 외적으로 보이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결국 많은 남자들, 남자분들은 사실은 여자분들이 굳이 원하는 건 아닌데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의무를 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의무를 행하면서 본인의 의무감 때문에 본인이 괴로워해요. 그야말로 서로 고만고만한 용돈으로 지내고 있을 10대 고등학생들의 연애는 20대 대학생들과 어떻게 다를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뭐 생일, 100일, 200일, 300일, 1년, 1년 500일, 400일, 500일, 뭐 중간중간 뭐 이제 가끔 이제 뭐 50 단위로 끊는 친구들 있어요. 맞아, 맞아. 네. 여자가 손편지를 써서 주면 어우 감동이다 이런데 남자가 손편지를 써서 주면 이게 뭐? 그때는 이제 리액션이 달라지죠. 좀 시시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자는 물질적인 면에서 어떤 거를 사주면은 더 좋아할까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인형을 보더라도 이만한 것보다는 이만한 게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가 그 이벤트를 위해서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짧고 굵게 해요. 그 전단지라던가 이제 일일 알바 같은 거. 데이트할 땐 영화를 보고 밥은 주로 20대가 SNS 등을 통해 추천한 유명 맛집을 찾아다닌다고 한다. 맛있게 밥 먹고 이제 저는 버스를 타고 집을 가면 가다 보면은 이제 가끔 이제 잔액 확인을 해요. 휴대폰으로. 그러다 보면 참 씁쓸하죠. 내가 여자친구한테 이만한 걸 사줬어요. 그래서 올렸어요. 자랑을 하려고. 근데 갑자기 내 여자친구 친구는 갑자기 요만한 거를 받아서 올렸어요. 그 이거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것 같아요. 네, 여자친구들도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빼빼로 1,000원짜리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 나 기분 좋아서 SNS 올렸는데 딱 보니까 이 언니가 이따만한 빼빼로 세트 막 15,000원짜리 막 받아서 딱 올렸어요. 그러면 좀 내게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좀 네, 그렇죠. 좀 그런 마음이죠. 그걸로 끝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남자한테 표현을 하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다음 뭐 기념일이 있거나 그런 날이 있을 때는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고 더 큰 걸 찾아다니게 되는 거고. 남자가 거리에서 여자에게 청혼을 한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이를 지켜본 연인들. 남자, 여자는 각자 어떤 생각을 할까? 많이 부러웠어요. 아 부러웠어요? 네. 채널 방콕파이브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네? 창피해요. 원하시는 프로포즈 이런 거 있으세요? 네? 모르면 풀어야죠 저렇게. 좀 나쁘죠. 왜? 가격대도 있고 비싼데 이걸 나도 좀 그래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필수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직접적인 게 아니라 막 간접적으로 막 말하잖아요. 저한테 아 되게 부럽다 그러면서 막 아 나도 좀 갖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약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PD수첩 조사에 따르면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이나 이벤트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답한 남성이 74.9%였다. 일부 여성들은 남자친구에게 받은 선물을 촬영해 SNS에 올린다. 관건은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가에 있다고 한다. 그것은 선물을 준 남자친구에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사실 정말로 한 번도 평생 마주치지도 않을 그런 사람들을 매일같이 접한단 말이죠. 아, 얘는 오늘도 좋은 걸 먹네. 아, 얘는 오늘도 좋은 차를 타고 있네. 항상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주변에 보면은 주변은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정말 친구들은 비슷비슷한 친구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뭐 개 중에는 어쩌다 부자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러면 사실상 그 주변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같이 잘 지내면 되는데 왠지 나만 그들만 못한 것 같고 나만 그들이 여자친구를 해주는 것만큼 대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여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좀 비싼 데 먹고 있잖아. 그러면은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를 자랑하고 싶으면은 자기 남친 부르더라고. 남친구가 좀 좋은 차를 끌고 와. 매드차를 끌고 와서 거긴 테이블 다 계산해줘. 그러면서 가면은 이제 그 여자애는 되게 막 부러움이 되자. 동경이 되는 거지. 이 정도 능력 있는 남자 만나고 있다. 사실 아직도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두 사람이 강할 때 데이트 비용을 뭐 한쪽 일방성이 낸다든지 뭐 누가 어떤 데이트 문화를 주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죠. 거기다가 지금 굉장히 상업화되었잖아요. 이런 데이트 문화가. 그러면 일단 돈이 많이 들죠. 그런 소비 문화 안에서 이걸 유지하려면 결국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런 비용을 댄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불만이 발생할 수 있죠. 20, 30대 연인들은 한 달 데이트 비용으로 평균 54만여 원을 쓰고 그 비용은 남자 66.6대, 여자 33.4로 부담한다고 했다. 40, 50대 세대는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을까? 저 정도면 아마 8대 2 정도 될 거예요. 남자가 8, 여자가 한 2 정도.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거의 남자들이 부담하는 걸 당연시 했죠. 가정에 아내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은 굉장히 컸던 반면에 반면에 또 남성들이 좀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많았다고 볼 수 있죠.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대부분의 자원을 독점할 권리 한편엔 모든 것을 책임지고 끌어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다. 그가 가부장제의 남자, 남편, 아버지였다. 가부장제라서 남성이 좋은 점도 있고 사실은 나쁜 점도 있는데 조선시대는 가부장제가 주는 좋은 점이 남성한테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뭐 축첩이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들이. 그런데 이제 현실에 와서는 사실은 가부장제를 갖다가 소멸되는 과정이지만 그런 가부장적 의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부장적 의식이 가졌던 편익은 거의 소멸되는데 그런 불편익들은 여전히 남아서 존재한다는 거죠.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 한창 결혼 준비 중인 두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 남자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좀 그래야 뭔가 좀 더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요즘 뭐 때문에 힘들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끙끙댈 때. 저희는 보이잖아요. 굳이 옆에서 저희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하는데 아니야 해줄게 하면서 끙끙대는 모습 보이면 진짜 답답하다. 근데 남자가 집을 다 한다는 게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둘 다 어차피 비슷한 연령대에 만나서 결혼하는 건데 뭐 남자라고 해서 딱히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20, 30대 미혼 남성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녀가 부담하는 결혼 비용을 69대 31로 생각하고 있었다. 남성들의 74.4%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했다. 특히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 남성 중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답한 이는 0%. 보통적으로 신랑님들이 약간 이제 속으로는 좀 같이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여자가 좀 형편이 괜찮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으신 것 같은데 신랑님들이 쉽게 그렇게 좀 드러내시진 않는 것 같아요. 혼자 소갈이 좀 하시고. 성사가 됐어. 반반씩 내고 했어. 내가 만약에 막 반반 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나중에 막 뭐라고 할 것 같아. 근데 남자친구는 반반 내재. 다른 애는 그래? 난 내 남자친구 다 사줬는데 이러면 좀
그런 거 이런도 완전 별로 짜증나겠지. 뭐 어, 내가 직접 말을 못하겠지만 그 여자가 먼저 말해줬으면 좋겠지. 아, 그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 좋겠다 진짜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둘이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서도 남성들의 태도도 일정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거죠. 뭐냐면 이 정도 어떤 경제력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에게 이제 어필을 하려고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려지는 평가가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 평가는 바로 찌질하다는 겁니다. 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는다. 대범해야 된다. 뭐 대범해야 되고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역차별적인 가부장제 문화의 피해자들이에요. 그 남자도 언제나 대범해야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진짜 대범한 남자였을까? 그는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남자였다. 그래서 그의 마음엔 어떤 공포가 있었을까? 아버지에서 아들로 훌쩍 한 세대를 건너왔는데 아버지 세대 남자들의 삶을 고스란히 닮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남자들이 있다. 저는 그냥 제가 좀 약간 가부장적일 수도 있겠는데 적어도 좀 내가 먹여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여자친구가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뭐 어찌 됐든 뭐 애를 낳았든 애를 낳지 않았든 좀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돈을 더 열심히 벌고 먹여 살려야 되지 않을까? 나도 사실은 내가 버는 게 약간 그래도 내가 여자보다 남자가 희생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그 짐을 벗을 의향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벗고 싶다고 뭐 만약에 벗는데 홀가분하다고 느끼진 않을 것 같아. 좋아하는 여자 고생 시키면서까지 내가 홀가분하고 싶진 않아. 차라리 내가 그쵸. 내가 그지 그지. 그렇게 교육 받았고 네. 그쵸.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자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 그러나 지금은 마음 굳게 먹고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질 수도 있었던 아버지가 살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양쪽이 다 힘들고 인간으로서 온전히 대접받거나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한 성이기 때문에 두 개를 어깨에 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서로가 나누는 그게 성별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취향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를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채녀를 둘러싼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그 여성 혐오에 맞서는 또 다른 혐오. 온라인에서는 지금도 그 남자들과 그 여자들이 격전 중이다. 남자 여자 문제, 젠더 문제. 결국 한 커플 덜어내서 보면 그 문제의 근간엔 부동산 문제가 있고 계급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걸 안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안 보려고 하면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는 몇몇 사람들을 남자는 여자를 욕하고 여자는 남자를 욕하고 이런 걸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고 있으면 저는 아 여기가 지옥이구나. 유사일에 최고의 교육 수준으로 최고의 스펙을 갖추고도 최악의 청년 실업 시대를 견뎌내고 있는 2030 청년들. 지금 이런 시대를 만든 것은 그 남자 옆에 여자도 그 여자 옆에 남자도 아니다. 이제 20대 중반쯤 되는 청년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의 가부장적 책임감,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니 참 안쓰럽습니다. 그거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혼자 그 짐을 지려 해도 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소위 말해 찌질해 보여도 괜찮으니 여자친구와 그리고 미래의 아내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아 없는 김치녀를 만들고 공격하는 그런 무의미한 여성 혐오에 빠지게 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저희 PD수첩은 성, 인종, 나이, 지역 등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과 모든 혐오에 반대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